네, 반갑습니다. 4월 30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네이버 뭐 다음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또는 이상로를 검색하셔서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 확인 가능합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심심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일 방송 중에 니케이 증시가 0.2% 하락 마감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증시는 29일, 그리고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가 현재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마감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환율이 1168원 93전을 지금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좀더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실 수 있겠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0.58%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0.5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특징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기관이라는 키워드예요. 기관. 자, 그러면 기관이라는 키워드가 클까? 아니면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클까? 뭐 클까요? 지금은 기관이라는 키워드가 큽니다. 실적이 좋더라도, 실적 장세라도, 일단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돼요. 자,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로 매수를 하는 포지션은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에요. 그러니 외국인들이 소형주, 중형주에 대해서도 매수는 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은 그런 자잘한 돈들보다는 큰 돈들을 노리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관의 투자는, 기관은, 이큰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얘네들은 어떤 시장을 노리냐? 바로 틈새 시장을 노린다. 그게 바로 중소형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 움직입니까? 이건 또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이 중형주가 상당한 공백 구간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이 실적이라는 재료를 틈타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그 부분이 극명히 나타났던 것이, 자, 바로 기관이 돌아서자마자 시장이 올랐다라는 건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놓고 보시면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는 지금 오늘 바닥을 한번 크게 빠지면서 1% 이상 빠졌죠. 그런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고. 자,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하락을 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더 양봉으로 양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은 조금 달랐다는 거죠. 무슨 부분이 달랐냐? 결국에는 오늘,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수 자체는 이미 여기서 돌아섰죠.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를 했지만, 장초반 매수를 했지만 지수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뀌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했는데 지수와 연관이 지금 잘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를 사지만 이 사는 구간이 저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를 보세요. 기관에 대한 매수 자체와 그리고 지수에 대한 포지션이 어때요? 비슷하게 흘러가죠. 지금은 기관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가 매수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코스피에서 지수를 왜 끌어올리지 않느냐? 외국인 입장에서도 부담된다는 거죠. 지금 올리게 되면 이제 전 고점,
바로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2230포인트 돌파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글로벌 증시 또는 국내 증시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지금 전기, 그, 뭡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기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정하지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작은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자, SK하이닉스도 볼게요. 고가 권역이 여전히 닫혀 있고요. 저가 권역도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양방 자체가 다 닫혀 있는 자리라는 거죠.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장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 자체가.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포지션을 상당히 잡기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또 내일 또 휴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양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만 코스닥 시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같이 보시면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물론 나타났지만 나머지 코스닥의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던 모습 자체는 바로 작은 종목군들, 좀더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함으로써 개별주 장세로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을 보시면 어땠냐면요. 대부분 다 이름을 모르는 잡주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물론 그런 잡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에 대한 종목군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름이 몇 개씩 아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기관이 지금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기관이 유입되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예를 든다면, 기관이 유입되면서 조선주의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바로 5G 관련주들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G 관련주들이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5G를 올렸던 것은 기관에 대한 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기관이 돌아서자마자 그러면 시장이,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타났고, 다음, 요번 주 이제 5월달이 되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 좀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5G가 날개를 달다, 혁신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 5G가 지금부터 시장 자체가 개화기적인 성격, 앞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G를 공격하면서 항상 뭐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했지만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뭐랄까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걱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만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파동들이 5,2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왔고,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파동선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안에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연출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어때요,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꺾이는 추세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횡보하는 추세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요거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KMW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죽었다고 볼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시세를 지금부터 내기 시작한 일봉상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월봉이거든요. 어때요? 전 자리, 전 고점 있는 곳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쌍봉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또 조정 들어올 수 있겠지. 조정 들어오고 또 다시 넘어갈 수 있겠지. 자, 오이 솔루션 보세요. 자, 14,200원대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34,000을 35,700원 넘어가요. 이 분야 자체가 어떤 종목이라고 할것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군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강조를 했던 엔텔스, 요금 관련 종목이죠. 이런 것도, 자, 월봉은 아직 안 올랐어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왜? 단기간에 지금 시세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격이 점점점 더 커지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상승 자체가 좀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설명을 다안 드렸지만 여기서 뭐 삼재전자라든지 또뭐 여기 윈스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랐었죠. 여기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흐름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좋다. 자,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가 대지열병이 걸렸을 때 처음에 올랐던 게 뭐였어요? 백신이 올랐죠. 백신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뭐가 올랐습니까? 돼지고기 또는 가금 관련, 육계 관련주들이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뭐였습니까? 세 번째로 사료 관련주가 올랐어요. 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또 빠져 조정 들어왔죠. 자, 우리 미세먼지 관련주. 처음에 뭐가 올랐어요? 공기청정기, 마스크 관련주가 올랐죠. 그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좀더 가서 이제 집중시설 관련주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뭐 반도체 클린룸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에 곁다리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군도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 가스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단계에서 올랐고. 그러면 이게 이런 트렌드가 확장되면서 엄청나게 커졌을 때는 또다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조정 보이고 또다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G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5G는 물론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인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하지만 이 5G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죠, 시장을. 자, 코콤, 에스넷 이런 종목군들이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이 오른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또 뭐가 오를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오르겠습니까? 5G로 할수 있는 것들이 오르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주나 이런 것들로 또다시 시세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 실적 관련주로 해서 이런 실적 관련 얘기가 5월달까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항상 이 5월달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그 상승률 자체,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낮았어요. 결국에는 이 시장 안에서도 뭔가에 대한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기관이 맛있게 요리를 할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뉴스를 한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했던 게 마이너스 성장, 뭐 부총리를 송구하다,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지원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꾸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재료적인 모멘텀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안에서 내용을 보시면, 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업종별 대책을 5월달, 6월달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럼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은 재료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뭐 나오죠. 뭐 나오고 이제 밑에 보면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밑에 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죠. 자, 홍 부총리는 시스템 반도체 외에도 섬유 패스 사업의 활력 재고 방안, 미래차 산업 육성, 뭘 뜻하는 수소차를 얘기합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 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뭐예요? OLED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업종별 5월달, 6월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를 앞으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이용해 나가겠다.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시장을 받아들인다. 이런 재료적인 모멘텀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자체는 계속적인 개별주 양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한 가지 분야 더,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개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자체, 보장을 받더라도, 의료보험에 대한 수가 자체는 소폭 높아 인상됐지만, 개인이 뭐 MRI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라는 얘기 나오죠. 그런 말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산업이 확대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오르더라도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런 뉴스는 안 났지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올랐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비케어 몇 번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까지 여기 또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에서 5,300, 5,400은 지금 그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6,500원. 왜이 의무 기록제 업체가 올랐겠습니까? 스마트 진료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진료도 맞겠죠? 하지만 또한 가지 더 있겠죠? 의무 기록제잖아요. 그럼 환자가 많은 보험에 대한 확대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의료 산업에 대한 확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전산 장비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 자체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기대감으로 그게 1년이나 2년이 걸리더라도 그 기대감이 오르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5G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그냥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당장의 서비스가 좋고 질이 낮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인 거고 어차피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늘어날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자,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많은 규칙들 중에서 이런 규칙들을 많이 알수록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뭐 한두 가지의 보조지표나 주지표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해석할 수 없어요. 맞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을 이해를 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규칙들 자체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승률이 달라지고 확률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기간이 어제부터, 어제도 그렇고 계속 기간이다 움직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내가 그 기간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의 포커스라는 걸 몰랐을 때, 시장의 주인공이라는 걸 몰랐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팔았는데,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 팔았는데, 왜 코스닥은 왜 올랐을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답을 할수 있나는 거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수 있는 것은, 아,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어느 기간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급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간의 포지션 안에서도 수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급은 누구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존재들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는 쉬어가는 구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치 보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자체가 안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돌파, 여기에서 좀 올라가 버리면 여기 돌파해서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돌파가 안 된다는 것은 돌파를 지금 못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돌파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유가의 상승과 플랜트에 대한 관계, 더하기 일환성 원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실질적으로, 지금, 자, 우리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 보충 설명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 플랜트 사업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단은 플랜트라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플랜트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시설이래, 시설. 시설. 공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만약에 해양 플랜트라고 하면 뭡니까? 해양 시설 또는 해양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 플랜트, 이말 많이 해요. 석유 플랜트, 석유 공장, 석유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 공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플랜트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플랜트 사업 자체가 유가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를 산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중동계 이런 오일머니들이 돈이 시세차에 상당 부분 늘어납니다. 유가가 상승해서 돈을 벌면. 그럼 이런 업체들 자체가 뭘 하냐? 공장이라든지 시설을 유가가 빠졌을 때 많이 짓겠어요? 유가가 올랐을 때 많이 짓겠어요? 유가가 올랐을 때 많이 짓겠죠. 그럼 플랜트 사업 자체가 이런 공장이나 시설에 대한 의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플랜트 사업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이 플랜트를 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 플랜트를 하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 현대중공업과 크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중에 우리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현대중공업은 이 플랜트 사업이 매출 비중에서 20%예요.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욱더 많은 그 뭐랄까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을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때요? 오늘 갑자기 탁 튀었죠?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 왜 튀겠습니까? 결국에 플랜트 사업 자체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무제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막 적혀 있죠? 뭐, 이게 다 어려워요. 이런 거다볼 필요 없고. 자, 여기. 자, 이런 데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공, 비하공,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자, 여기 이런 거예요. 보이시죠? 국내 도급공사, 플랜트, 해독 플랜트, 52기,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어때요? 비중이 42%, 58%죠. 자, 그러면 삼성, 그 현대중공업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주가라는 건다 해석이 되거든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걸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보세요. 조선 부분에 대해서 매출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70%예요. 비중이. 근데 해양 플랜트에 대한 비중은 얼마예요? 15%예요. 그 나머지 딴 거죠. 기타 잡다한 것들.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재무제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가에 대한 상승 자체가, 지금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게 지금까지 유류세가 15%였는데 이게 이제 7%로 제가 우리 가족분 7.5%라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고우에 대한 부분도 수정을 할게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7%로 낮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 자체가 앞으로도 지금 상당 부분 조금 변화를 가지고 갈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주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그 기름을 가지고
뭔가에 대한 가공해서 재판매하는 이런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부터는 조금 조정에 대한 구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이란산 원유라고 해요. 이란산 원유. 이란산 원유는 뭐냐면, 이란에서 우리나라 기름을 한 군데, 원유를 한 군데에서만 수입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 수입, 여기서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이제 100이라고 보면 그게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지금은 상당히 낮아요. 지금은 한 2에서 6% 정도 됩니다. 낮아요. 거의 영향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언론에서 지금 조금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란산 원유 수입이 5월 1일부터인가 금지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금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뭐 경제에 대해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걸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부가 대책을 다 짜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왜이 이란산 원유가 어디에 쓰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휘발유나 경유를 뗄때 그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름을 제가 지금 확실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이제 초저경질지유인가? 뭐, 경질유인가? 뭐 이래요, 이름이. 요게 이제 이란산 원유를 쓰는 거예요. 분야가. 근데 요게 쓰는 곳이 화학업종에 석화기업들이 요 기름을 씁니다. 근데 이제 품질상 요 기름을 이때까지 써왔는데, 요 화학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미리, 선제적으로, 요 기름 자체를 이미 재고가 상당 부분 쌓아놨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우려감이나 기대감 자체가 단기적으로 뭔가에 대한 이격을 다시 한번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이버전스가 훨씬 더또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뭐 주가에 대한 그 등락 자체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을 미리 좀더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슈에 의한 시장, 성장 동력에서 답을 찾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도 보시면, 4월 달도 상당한 뭔가에 대한 이슈로 움직였던 시장인데요. 대신에 4월하고 5월 달은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 것은, 4월 달은 이슈에 의한 시장이었지만, 주도를 했던 주도 세력은 개인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잘한 종목군들, 정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5월달엔 조금 분위기 다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월달에 처음에는 뭐 개인적인 작은 것들 이런 것들만 나왔을 때는 잘 몰랐을 때도 조금씩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에 5G라든지, 아니,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도 상당 부분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기업들이 뭔가에 대한 성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도 좀더 이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적인 모멘텀 자체를 가지고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 재료적인 부분을 선점을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별로 등락이 좀 많이 나타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개별주 양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더 부단하게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시해드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이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도 여전히 부진한 시장이고요. 그쵸? 이런 조선주 안에서도 봐요. 어떤 종목군이 오르나. 결국에는 강조했던 게 LNG였잖아요. LNG 본행제 관련 업체들만 올라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 이게 뭐 예전 같으면 섹터군이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 종목군들이 다 올랐지만, 지금 이 섹터군 안에서 요 분야가 좋다. 요렇게 되거든요, 점점. 요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내일 일정 관심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좀 오가닉 틱 코스메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잡초죠. 사실 이게 중국주를 제가 웬만하면 좀안 건드는데, 비중 조절을 꼭 하시고요. 이제 오가닉 틱 코스메틱. 이름도 좀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중국주입니다. 그냥 요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유해용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기업이 이제 보면 저는 순간적으로 대충 읽었을 때 장첸인 줄 알았어요. 지왕이죠. 젠왕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뭐랄까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자체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뭔가에 대한 테마성 재료가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것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안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뭐 3월 때부터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조금 유수화가 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런 중국주에 대해서도 한번 순환매적인 분위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두 번째 캠트로스 DTNC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혁신 소재, 뭐 디스플레이 소재, 2차전지 소재 이런 걸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기관 수급이 상당 부분 좀 유입됐습니다. 이 작은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되면 이게 수급 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한 번씩 더안 빠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더 눈여겨보자. 자, 그 DTNC. 자, 요 기업도 오늘 방송하고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는데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방송이 10시였는데, 10시 후에 좀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다시 한번더 조정 나왔는데, 요런 종목군들이 이제 5G 관련 시험 서비스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런 전자파 인증, 뭐 또는 시험 인증 서비스, 요런 관련해서 이슈적인 부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요 기업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솔리드. 요거는 이제 앞에서 5G 관련주죠. 5G 관련주인데요. 원래는 이 기업이 이 실적 자체가 상당한 이제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자, 주가 보단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작년까지 이 실적이 보시면 흑자는 흑자인데 209억에서 영업이익이 10억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사실. 근데 결국에 이제 적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볼수 있다. 앞에서 이 솔리드 업체가 옛날에 이제 펜텍을 인수나 한다 만다 하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5G 관련해서 안테나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 리스크 관리는 본인들이 필수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오늘 시장도 이렇게 보냈는데, 4월달이 뭐랄까요, 상당히 뭔가 이제 재료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5월달에도 좀더 이어질 확률이 높고, 다만 5월 초에는 좀더 실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더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달마다 이 주식시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 자체를 누군가는 잡을 수 있고요. 준비된 자는 잡을 수 있지만 준비를 하지 않은 자는 잡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1분 1초 동안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보시는 것이 틀림없이 주식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좀더 부단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도 즐겁게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4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